자, 이제 어제요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적극 엄호하는 목소리가 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 목소리가 저희가 차례로 좀 준비해 봤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성남 FC는 시민과 서포터즈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시민 프로축구단입니다. 정치 탄압의 무대로 활용하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대장동 사건으로 탈탈 털어도 증거가 없으니 이미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까지 들춰 뭐라도 찾아보겠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의 다름 아니다. 어떻게든 제1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한 발 나가 윤석열 대통령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이라는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. 네, 민주당의 어제 목소리 좀 듣고 왔고요. 근데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쟁쟁합니다. 지금 아까 우리 그 복경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딱 한 명이 지금 입회를 했습니다. 그 인물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. 문재인 정부 때 첫 검찰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. 최근에 이재명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변호인 중에는 박균택 변호인이 딱 한 명 지금 입회를 해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유민종 부장검사입니다. 이 유민종 부장검사는 삼성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했고 아주 뭐 기업 범죄에 아주 능한 그 수사통이라고 해요. 천하람 변호사님, 박균택 vs 유민종 창과 방패의 대결이 뜨겁겠습니까? 아니면 좀 싱거울까요? 어떻습니까? 근데 이제 사실은요, 저도 입회 많이 따라가지만은 네. 입회 같이 가는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답변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. 네,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 검사의 수사 기법이 너무 과하게 뭐 강압적이라든지 뭐 어떤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거 그만해라라고 하는 이의제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. 뭐 한 명만 갔다 이거 뭐 누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입회 여러 명 가봤자 그렇게 별로 할 일이 많지도 않거든요. 예.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증거의 문제다. 증거가 결국 말을 해줄 것이고요. 한 가지 다만 재밌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 출신 전관들이나 이게 검찰 조직에 대해서 썩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가 아닌 걸로 저는 늘 이해를 해오는데 본인이 정작 어떤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최고위급 검찰 전관 뭐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하세요. 그래서 아니 뭐 그것도 본인의 권리시니까 제가 뭐 크게 예뭐 얘기할 거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하셔야지 뭘 아유 아닙니다 아무튼 끝을 이렇게 그리십니까? 예. 아니 뭐 잘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잘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. 어때요? 오늘 아무래도 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성남 FC건으로 이제 소환을 못 하잖아요. 야당 그렇죠. 대표인데 오늘 하루 조사로 이제 뭐 성남 FC건을 조사를 끝내려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?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?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열어놓고 전방을 해야 되겠지만 네. 검찰이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영장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? 예,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고 뭐 방탄국회 그런 것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. 일단 영장의 발부 사유는 뭐 증거인멸, 뭐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현재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. 도주할 우려 그리고 없다. 굉장히 오래전 사건입니다.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없습니다. 법리적인 예.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사정을 영장 발부로 한다. 법원이 그 선택을 하기도 어려워서 예. 검찰도 선뜻 영장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검찰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장시간 나눠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